Yeah. 어, 오늘 좀 라마다르 레상스 호텔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1988년이었습니다. 7월달에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라마다르 레상스 호텔로 오픈을 했던 역상동, 역삼동 사거리에 있었던 그 라마다르 레상스 호텔은 어, 1993년 1월달에 레상스 호텔로 변경을 해서 2000년도 초반까지 쭉 운영을 해왔던 어, 대한민국 최고의 럭셔리한 인륙 초인류 호텔이었기도 합니다. 아, 대략 한 4,187평 정도의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24층 규모로 총 493개 객실과 대회의장, 또 소연회장, 실내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비즈니스센터, 나이트클럽, 쇼핑, 아케이드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춰서 운영이 됐던 호텔입니다. 위치를 좀 볼까요? 위치는 그 서울 역삼역하고 선릉역 강남에 있는 역삼역하고 선릉역 사거리의 정중앙에 르레상스 사거리라고 있었습니다. 그 르레상스 사거리에서 상록회관 방향으로 있었던 호텔이 르레상스 라마다 르레상스 호텔입니다. 영동세브라스 병원과 상록회관 중간에 있는 사거리가 르레상스 사거리입니다. 창립자는 삼부토곤의 조나무 회장입니다. 1933년생이시고 사람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충남 출신의 충청도 충청도 서울법대 출신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아, 네. <laughs> 네? 현직 대통령 현직 죠통령이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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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독일 사람이었고요. 음. 프랭크 라도충이도 충청도 충청도 충라도 충청도 충청 호텔은 86개의 드럭스룸과 9개의 스위트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약 1000명 정도의 인원이 수용이 가능한 다이아몬드 볼륨과 별도의 중소연회장도 있었습니다. 이따가 세세하게 각층별로 어떤 어떤 부대시설이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뭐 중식당, 뭐 이탈리아 식당, 뭐 일식당, 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었고요. 천장에 유리동으로 이루어진 실내 수영장도 있었습니다. 또 야외 골프장, 또 야외 농구장, 뭐 실내 스쿼시코트 등을 보유하고 있기도 했던 초럭셔리 호텔이었습니다. 자, 객실 가격을 좀 보겠는데요. 객실 가격이 이 당시가 90년대 초, 초중반이었거든요. 초중반의 객실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노멀한 객실, 디럭시룸이라고 가장 기초로 되어 있는 그 객실이 무려 34만 5천 원이었습니다. 정가가. 엄청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비싼 방이 이제 프레젠트 스위트라고 해서 400만 원 음. 하룻밤에. 네. 90년대 중후반 초중반 그때쯤에 40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지금 은 거의 한 천만 원 되겠는데요. 네. 더 되지 않을까요. 네. <laughs> 네. 아무튼 엄청난 객실 비용을 갖고 있었고요. 현재 옆에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 그 아네오 네.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음. 코리아 네. 스위트룸입니다. 음. 바로 방석으로 네. 되어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네. 네. 방석으로 되어 있는 네, 코리아 스위트룸이 음. 이런 식으로 방석 형태로 운, 어, 운영이 됐던 룸이 음. 있었습니다 코리아 스위트룸은 단 세실밖에 없었습니다 세개의 아. 방밖에 없었고 바로 저방 중에 한 곳에서 아내오 회장님이 음. 접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약간 좀 방석집 같은 느낌도 들어요. <웃음> 네. <웃음> 자, 그리고 로얄 스위트인데요. 로얄 스위트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60평입니다. 굉장히 크죠. 아. 침실과 거실 그리고 다이닝 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형태로 해서 거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응접 쇼파가 있었고요. 예, 침실도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60평 정도의 스위트 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비싼 방이 예, 프레지던트 스위트 룸입니다. 150평입니다. 무려. 150평이고, 경호실, 경호원실이 따로 있었고, 주방도 있었고, 뭐 회의실, 뭐, 다이빙룸, 또두 개의 침실도 있었고, 또 개인용 정원까지 구성된 어. 그런, 예, 프레젠트 스위트룸입니다. 하룻밤에 400만원이었다고 하는데 돈 있다고 잘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합니다, 여기는. 아. 여긴 돈 있다고 자는 게 아니고, 어, 주나 회장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뭐, 뭐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 해외 내빈들이 왔을 경우에 가끔 이제 묵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자, 사진을 좀 하나씩 하나씩 보여 드리겠습니다. 라마다 드레스스 호텔의 입구입니다. 아, 저쪽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메인 간판이고요. 우측에 아케이트로 이렇게 세 개가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잠깐만요. 어, 페으로할게 이 펜이 안 되나? 레이저 폰트로 가야겠다. 여기 하나, 둘, 세 개. 요세 개, 요세 개가 아케이트 룸으로, 아케이트로 되어 있는 이 통로, 입구입니다. 통로 쭉 있고, 여기 보시면 또 도움 형태로 되어 있는 아케이트가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수영장이고, 바로 위쪽. 여기 수영장이 5층이거든요. 여기가. 5층이고, 바로 이 위쪽에 있는 요기, 요기. (6층에) 있는 여기가 바로 조나무 회장의 집무실입니다 음. 네. 보통 펜트하우스에 집무실을 많이 두는데네 <laughs>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어, 현관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3개의) 아케트로 돼어쭉 올라가서 우측 끝으로 복도 형태로 이렇게 현관이 이어져 있고 그 좌측에도 또 별도의 음, 출입구가 음, 있어요 음, 네, 네. 지하층 로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그 유명한 볼케이노 나이트 클럽 입구입니다, 여기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이트 클럽 쭉 들어가는 입구고, 여기가 그또 로비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 되면은 여기서 나이트에서 손님들이 우르르 나와서, 어, 여기서 한무리들이 같이 또 여러 대화를 나누고, 그렇다고 하는 로비층이 되겠습니다. 자, 측면, 아까 말씀드렸듯 측면 주차장이 출입구고요 측면 주차장 출입구가 또 있습니다. 출입구가 있고, 주차장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 우측에는 통로, 아케이트 3개를 건너가는 통로로 돼서 입구가 더 있었고, 좌측으로도 또 측면 출입구가 있었고, 그 밑으로, 옆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런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은 역삼 사거리에 있었는데 이 역삼 사거리라고 하면 택시기사들이 잘 몰라나 들었대요. 어. <laughs> 르네상스 사거리 가달라고 하면 네.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었다고 음. 합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 아니요, 저는 르네상스 호텔 있을 때는 서울을 잘 몰랐습니다. <laughs> 아 그때는 여기 네. 몰라보셨어요. 네. 네. 아, 한 번도 어. 보신 적이 없으시죠? 네. 가보신 적도 없으시고 네. 어, 그러셨구나. 자 아무튼 나마다 드 레슨 호텔의 전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쪽 뒤쪽으로도 별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본관 별관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5층에 위치한 알 r 센터라고 해갖고요. 뭐 레크레이션 뭐 이런 뜻이래요. r 센터가 아. 뭐 아, 레크레이션 리조트 뭐 이런 알 r 센터라고 해서 수영장도 있었고. 사우나, 헬스장,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부대시설들이 5층에 쭉 질비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이거를 얘기를 가지고, 어, 열림광 TV에서 5, 6층에 무슨 뭐 아방군 같은 연회장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이, 네. 예, 현재 여기 그 5층에 네. 수영장이 있었는데, 네. 무슨 여기 아방군 같은 연회장이 있었느냐라고 아,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층에는 아방군 같은 현장이 없습니다. 아, 네. 네. 5층에는 아랄 센터로 해서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네. 조선일보에서 말했던 말이 맞죠. 5층에는 네.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연회장은 어디 있었느냐? 네. 6층에 있었습니다. 6층. 네. 층이 다릅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자세하게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1층 로비층입니다. 프런트 로비가 음. 높이가 거의 2층 높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층과 2층의 중앙은 그뻥 뚫려 있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돼요. 네. 2층 네. 높이로 되어 있고 그양 사이드로 해 가지고 이렇게 또 계단 형태로 음. 돼서 네.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나선형 계단들이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1층 2층 높이의 프런트 로비가 아주 대형 로비가 자리 잡혀 있었고 로비층은 끝으로는 그러니까 정면 입구에서 맞은편 끝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커피숍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커피숍에서 아내오 회장님이 음. 예, 김건희 씨와 네. 예, 최원순 씨를 만났다라고 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음. 네. 다보탑인가요? 정 어, 화려하네요.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기둥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자, 2층에서 그 바라보는 로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2층에서 바라보는 로비층입니다. 2층에서 아래층을 내, 내려다보는 거죠. 정중앙에 있는 것도 한, 하나의 커피숍이고요. 네네. 요 안쪽으로 또 커피숍이 또 있습니다. 저 끝에가 여기가 이제 프런터고요. 네, 이렇게 해서 대형 기둥들이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저 끝으로는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2층으로 올라가는 나선형 계단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앞쪽에 다 입구들이고요. 라마다 스상트호텔의 예, 1층 로비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전층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제가 보여드리는데도 네. 연례장이 없었다라고 아. 말을 하면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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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네. 네. 자 지하 2층에는요 보일러 및 냉동기실 등이 위치되어 있었고 기계실이 주로 음. 지하 2층에 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 1층에 아까 말씀드렸던 볼케이노 나이트 클럽이 있었고요. 음, 네네. 그리고 객실 관리부에 여러 가지 어, 회사의 주요 부서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하 1층하고 1층하고 같이 음. 두 군데에 나눠져 있었는데요. 지하 1층에는 볼케이노 나이트 클럽 이외에 몇 가지 또 식음료 매장들이 있었고요. 네네. 양주를 파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객실 관리부도 있었고요. 밴동이라고 해가지고 지하 1층에 음. 예, 벤동이라는 또 커피숍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스카나라는 또 이탈리아 식당도 있었고요. 음, 지하 1층에 네. 토스카나 여기 보시면 있죠? F&B 있어가지고 벤동 네.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네. 토스카나 네. 네,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탈리안 레스토랑 또 벤동이라는 커피숍, 그 다음에 볼케이노 나이트클럽, 객실 관리부 등이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네. 1층은 아까 사진에 음. 보여드린 것처럼 호텔 라운지가 1층 규모로 대규모로 있고요, 음. 프런트 데스크가 있고 또 각종 객실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음. 거기 네. 뒤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2층은 이제 주로 전시장하고 방제실이 있었는데요. 음, 네, 네. 이 전시장 이게 음. 복도 전시장이거든요. 음. 이 복도 전시장을 이용해서 당시 줄리 작가가 음. 본인의 네. 그림 이외에 네. 레플리카 그림들, 그러니까 뭐 복제 그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네. 어, 레플리카 그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전시를 많이 해서 네. 어이1층 호텔 라운지에 네. 있는 각종 부대시설의 네. 사장들께서 네. 저 2층 전시장에서 매일 같이 웃고 음. 전시하는 여자는 누구야? 음. 라는 소문이 돌았고 네. 그 사람이 조남우 회장의 수양 딸이다라는 음. 말이 독일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네. 3층은 대연 회장이 있었고요. 음. 이벤트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지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3층에 또 역시 그 클럽 라운지가또 하나 음, 있고요. 네네. 4층에 이제 웨딩 연회장이 음, 한3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개다 음, 틀면은 뭐 수용 인원이 500명 가까이 들어갈 수도 음, 있었다고 해요. 네네. 이렇게 칸막이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웨딩 연회장이 4층에 있었고 비즈니스 센터가 있었고 방송실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5층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알날 예, 센터. 그래서 수영장, 뭐 헬스클럽, 뭐 기타 여러 가지 그어 몸을 이좀 이렇게 휴식킬수 있는 네, 휘트니스센터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5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문제의 6층입니다. 보시는 바 같이 라마다 레산스 호텔 층별 안내도에 에피엔비에 대한 부대 시절이 6층 하나도 없죠, 보시면다 6층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6층은 비밀스러운 공간이거든요. 네네. 시크릿한 공간. 음, 네네. 6층에는 조 회장의 집무실이 있었고, 네네. VIP 연회장이 있었고, 공조실이 있었습니다. 네네. 6층은 진짜 그조 회장의 가족들만이 음. 숙박을 할수 있는 몇 가지 또 룸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어쨌든 6층은 이 직원들조차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음. 마스터 키가 있는 네. 딱 출입이 허용되어 있는 직원들만이 음. 들어갈 수 있는 음. 공간이었기 때문에 음, 6층 자체가 사적인 매우 시크릿한 음.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직원들이 한 700명 가까이 되는데 6층에 뭐가 있는지 네네. 6층에서 맨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 음.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원들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음. 대부분 아는 사람들은 뭐 부대시설에서 사장님급 되시는 분들, 네네. 뭐 이런 영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위 관료 이런 사람들만이 주로 아는 음. 공간이 이제 6층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7층부터 22층까지가 객실이에요. 어. 7층부터 22층까지가 음. 객실이고 21층에 이제 g 아 o 라는 클럽 라운지가 있습니다. 음. 네. g 아 o 는 클럽 라운지가 있고 어, 저에게 음. 열린공합 t v 정천수 PD에게 어 제보를 했던 여러 제보자 중에 한 분이 네. 이 g 아 o 에서 근무했던 분이. 기도 합니다. 하로에서 네. 근무했던 분이 대략 한 스무 분 정도 되시는데 네. 그 중에서 한 분이 저에게 음. 제보를 해 오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 당시 제보할 당시에 이하로의조남무 회장이 자주 올라와서 네. 늘 시키는 음료수가 있대요. 음. 음료수인지 무슨 칵테일인지 뭐를 늘 시킨다고 주문한다고 하는데 네. 항상 여기서 그 일하는 여성 조공원들한테 음. 어, 별명이 하나 있답니다.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뭐, 뭐, 뭘까요? <laughs> 몹쓸 손입니다. 몹쓸 손. 아, <laughs> 전남호 회장의 아, 그 별명이 몹쓸 손이랍니다. 몹쓸 손. 아, 그래서 여성 종업원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은 음, 어, 자기 지갑에서 1 0만원 수표를 아, 몇 장을 꺼내서 네네. 쥐어주곤 했다고 음. 그 쥐어로에 계셨던 그, 그, 그분께서 음. 그렇게 증언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층이 이제 그 클럽 호라이즌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네. 22층도 객실이고요. 이거 네.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예. 나쁜 손이네요 나쁜 선. 네. 22층까지 객실,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21층 고 중간에 이제 클럽 라운지가 있고, 22층에 또 객실이 있고, 23층에 어, 레스토랑, 클럽 호라이즌 레스토랑이라고 큰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 23층으로 되어 있는 규모의 라마다 레상스 호텔의 층별 안내가 되겠습니다. f n b 코너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1층에는 밴동과 토스카나라는 이탈리안 중식 레스토랑이 있었고 그 이외에 나머지들은 다 보시는 바와 같이 로비라든가 아니면 1층, 3층, 뭐 2층, 4층 요쪽까지 있었는데 6층만 싹 비어있죠. 네. 예. 7층부터 객실인데 네. 예. 6층은 조회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조회장에 초대한 사람들만 음. 조 회장이 특별히 부르는 사람들만이 음.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네. 바로 여기는 대한민국의 판 검사들, 음. 이름 깨라 있는 사람들, 당시 콧방귀 뀌던 사람들은 음. 아, 누구나 이 라마다 드레스 호텔에 조 회장 집무실 들어갈 수는 없었고, 음. 딱 초대받은 사람들만 들어갔었는데 음. 음. 네. 이 당시에 주로 어,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충청도 인맥 중에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들, 유주가. 음. 많이 거기서 네. 모임을 가졌다고 하고요 네. 예. 이땅 때부터 네.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나, 나온 음. 것 같아요. 충청도 출신의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음. 자, 그럼 한번 매장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보시는 이 곳이 일식당 이호도리입니다. 이도도리. 이 도도리 일식당 이 도도리인데요. 이이 도도리는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3층에 위치해 있네요. 3층. 3층에, 제피니스라고 돼서, 이도리라고 네. 네. 이로돌이라는 일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유명한 중식당 가빈입니다. 아, 네. 네. 우리 안내협회장님이 네. 가빈에서, 아, 네. 중식당 가빈에서 만났다. 네, 음, 네. 김건희 씨하고, 최원순 씨하고 만났고, 뭐, 어, 여기서 근사하게, 어, 밥을 차렸는데 내가 그때 뭐 어. 속에 느끼 느끼했는데 중식당을 가자고 하니까 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데 가자고 했다라고 음. 네. 말씀하셨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음. 가빈.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뚜렷하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예. 정확하게 기억하시던데. 그 중식당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네. 가빈이라고 네. 기억을 하실 정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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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오 회장님의 기억력이 너무나 음. 네. 뚜렷하신 겁니다. 네. 실제로 사진이 다 존재합니다. 네. 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증거가 이렇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듯이 얘기하고 에이. 에이. 뭐 우리 안내웅 회장님 보고 뭐, 뭐 정신 이상자다 뭐 미친 사람이다 뭐또 <laughs> 김건 씨 같은 경우에는 이명수 씨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 xx 이 새끼 뭐 이런 에이. 말까지 하고요. 에이. 참 한심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가 그 사비루라는 한식당입니다. 네. 사비루라는 한식당이 또 위치에 있었고요. 한정식집이죠. 네. 에이.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 (1층에) 위치한 이스탈리아 이태리 레스토랑 토스카나입니다 네토스카나에서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음. 요 여기 보시는 요통로 있지않습니까 요통로 타고 쭉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나이트클럽 입구거든요 예 아. 네.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에 음. 가서 예또 네. 네. 이제 영웅을 즐기고 음. 뭐 이렇게 코스별로 그 당시 돈 많은 사람들은 음. 갔다고 음. 하더라고요 네. 네. 시포 님께서 가빈의 지배인 이름도 아십니까 <웃음> <웃음> 어~ 지배인 이름도 아시는군요 음. 네. 자 그리고 여기가 부페 식당인데요 예, 엘리제라는 부페 식당이 옵니다 사진 다기 있어요 아무리 현재 라마다 데산스 호텔이 사라지고 없어졌다 하더라도 사진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메나탄 그릴입니다. 나마다레스 음. 호텔 1층 구석에 좌측 끝 구석으로 쭉 올라가면 저 안쪽 구석으로 해서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최고급, 예, 그, 뭐랍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한우가 아니고, 이제 그, 유구, 그러니까 미국산 유구들인데, 아. 네. 그거를 이제 레스토랑 형태로 꾸려서 만 판매하는 그릴, 음. 그, 그, 건데 바비큐 집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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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나탄 그릴이라고 합니다. 아. 주로 와인을 많이 팔고 있고, 고급 아. 와인들을 아. 많이 팔고 있고, 와인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안주로는 이제 주로 이제 뭐 그런, 그런 그 경양식 집 같은 그런 걸 판매하고 있는데, 예. 네. 메나탄 그릴입니다. 근데 바로 이 메나탄 그릴이 왜 유명하냐? 왜 유명하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네네. 이 메나탄 그릴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요 딱 하나의 테이블 밖에 없는 vip 룸이 있습니다 센트럴파크라는 네. vip 룸이 있습니다 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요 네. 이 vip 룸은 어, 굉장히 오래전에 예약을 해도 좌석을 얻기가 힘든 그런 네네. 곳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누가 가서 여기를 안줄수 있을까요? 예약을 잘안 받아준다는데 이 VIP룸은 조 회장님하고 잘 아는 분만 하나요? 아니면 맞습니다. 네. 여기 VIP룸은 네. 이 센트럴 파크라는 이 메나탈 그릴의 안쪽에 있는 VIP룸은 아무나 들어가서 음.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네. 예, 뭐 예약도 안 받아줘요. 음. 오로지 조 회장이라든가 음. 어, 조회장과 충분히 있거나 네, 아니면 음. 조회장의 인척이거나 음. 조회장과 무조건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이 음. 갈 음. 수가 있는 곳입니다. 네네. 자, 여기 메나탄 그릴의 이 VIP룸 센트럴 파크에 여러분 조명을 잘 보십시오. 음. 조명. 조명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명. 음. 자, 보겠습니다. 조명 보셨습니까? 음. 아. 네. 조명 보셨습니까? 네. 네. 현재 뒤쪽에 서 있는 이분이 김건희 씨고요. 음. 네. 김건희 씨고 그 앞쪽에 앉아 있는 분이 카카오 의장 음. 김범수 의장입니다. 네. 이 김범수 의장이 앉고 있는 이 의자 보이시죠? 음. 이 의자가 바로 예, 바로 이 VIP룸의 의자입니다. 음. 똑같죠? 똑같은 의자죠? 네. 그리고 이 조명도 보십시오. 음. 똑같은 조명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네. 아무나 예약할 수 없는 곳. 바로 조나무 회장, 라마다 레상스 호텔의 사주인 조나무 회장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가서 앉아서 식사를 할수 있는 곳. 네, 메나탄 그릴, 네, VIP 룸에 왜 김건희 씨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함께 식사를 이렇게 친하게, 해? 되게 친한 사람들이나 사진 찍을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술잔도 다 똑같습니다. 보시면 네. 잔도, 와인잔도 다 똑같고요. 네. 아마 요, 요 자리인 것 같아요. 그죠? 요 자리. 네. 네. 요 자리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음. 요 자리에서, 요기에, 그러니까 요, 요, 의자에 앉고, 요쪽에서 찍었으면 은뒷 배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사진을 찍은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김건희 씨는 조남호 회장과 친분이 없다라면,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약도안 됩니다. 그러면 뭐 김범수 씨가 뭐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둘러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연치고는 너무 위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아까 보셨던 1, 2층 규모의 이제 로비 라운지를 보셨는데 저쪽 끝에 나선형 계단을 타고 쭉 2층으로 올라가면 2층 복도를 따라서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림들이 쭉 진열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보이시죠 그림들, 그림들이 이렇게 쫙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예. 라마다 드레스스 호텔의 2층 전시장이고요. 여기서 바로 그 아내오 회장님께서 줄리가 음. 줄리 작가로 활동하면서 네. 최운순 씨 엄마와 함께 음. 요 앞에서 뭐 꽃을 꼽다가 꽃을 떨어져가지고 음. 그 꽃을 제대로 꼽아주려고 본인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던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네네. 이 전시장이 있게 있는 있 겁니다. 아내회 회장님이 말을 지어낸다고 하면 이렇게 사실과 따따따 매칭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계속해서 아내회장님의 진실이 일치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그 아내회장님을 만나게 된 거는 저 정천수 PD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경, 3월 경, 아, 3월 2월 경쯤에 이제 안해영 회장님을 알게 된 건데 네.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든 거는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음. 2년 전이죠. 안해영 음. 그러니까 회장님에 대해서 네. 이름도 몰랐고 음. 네, 네.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존재도 몰랐을 음. 전에 2년 네. 전에 저는 한 제보자로부터 네. 다음과 같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음.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어 제가 만들었던 영상인데요. 보겠습니다. 지하에는 당시 막강한 재력가들이 들락거렸다는 나이트 클럽이 있었다. 그곳에는 많게는 100여 명에 이르는 호스티스들이 근무했는데, 그녀들의 직업도 다양했다고 한다. 라마다 르레살스 호텔 나이트 클럽은 홀만해도 약 200여 평에 이르는 매우 큰 클럽이었으며. 양쪽으로 20여 개에 이르는 5~6평 정도의 룸들이 있었고, 그 룸은 호황일 때는 예약조차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강남권 대형 나이트들은 엇비슷한 구조로 운영되었는데, 남자 고객들이 룸을 잡으면 입구에서 예약을 한 남성 종업원을 통해 룸으로 안내된다. 룸에 들어온 남자들은 남성 종업원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또는 이미 그전부터 소위 지정되어 있는 속칭 아가씨들을 호출한다. 처음 온 남성 고객의 경우 그 아가씨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체할 수도 있었다 한다. 그렇게 불려온 아가씨들과 남성 고객들은 매우 진암술팔티를 벌이고 그후 자연스럽게 속칭 2차를 나간다고 한다. 제보자에 의하면 당시 2차 금액이 1인당 30여만원이었다고 하니 지금 돈으로 따지면 꽤큰 돈이 오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이 각각 쌍쌍으로 이 차를 나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라마다르레상스 호텔은 엄청난 객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주변으로 모텔업이 매우 성황했었다고 하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짐작할 듯 싶다. 당시 그 클럽은 특히 연예계, 체육계, 정치 판검사 등이 애용했는데 라마다르레상스 호텔 사주 조남옥 회장은 당시 삼부토건이라는 건설사의 회장이었으며 이 호텔의 사주였다. 그는 서울대 법대 출신 원로다. 1948년 국내 건설업 면허 1호 기업으로 설립된 삼부토건 창업자 조종구 초대 회장의 장남이기도 하다. 13대 국회의원을 지냈기도 했다. 조남옥 회장은 고향 충청도 출신 대전고 출신 등 서울법대 후배들 중 잘나가는 실세 검판사들을 초대하여 연일 향연을 베푼 것으로 소문이 났었다. 그리고 실제로 향후 조남호 회장의 삼부토건 등 여러 가지 송사에서 납득할 수 없는 특혜에 해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조남호 회장이 초대한 멤버들은 대전고 충남지역 출신 검사들이었다. 그중 대전고 출신 양재택 검사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충남공주 출신 윤기중 씨의 아들. 윤석열도 있었다고 추정된다. 조 회장은 엄청난 검사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나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충청권에서 대권 주자가 나와야 한다는 열망이 높자 진영을 떠나 대권 주자 물색하기에 선두에 섰던 인물이란 이야기도 전해진다.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공안일리부 부장인 공안통이였던 정진규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처가 사람들은 충남 부여 출신이고. 장인은 가산토건 대표이사 조경구씨로 삼부토건 전무 부사장을 지냈다. 삼부토건 조나무 회장의 삼촌이기도 하다. 2003년 말부터 2004년경으로 추정된다. 르네상스 호텔 쥐아라로 근무했던 한 제보자에 의하면 당시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21층에는 클럽 라운지가 있었으며 5층에는 조회장 가족들의 하우스가 있었다고 한다. 조회장은 21층 라운지에서 서빙을 하는 여직원에게 몹쓸 짓을 하다 여직원이 놀라 울자 수표 10만 원을 손에 쥐어줬다고 하며 지하 나이트 클럽에서 소위 A급 여성들을 클럽 라운지로 불러 3층 일식당에서 식사를 한후 5층 자신의 하우스로 데려가기도 했다는 등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나 추측해 본다. 그 소위 클럽에서 올라온 A급 여성들 중조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성이 있었다고 한다. 그녀가 당시 클럽에서 사용했던 이름은. 줄리였다 한다. 줄리는 조 회장이 베푸는 연회 및 각종 모임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는지는 또한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여하간 줄리는 조 회장을 사로잡아 그녀가 정말 하고 싶었던 전시 관련 일들을 시작하게 된다. 라마다 레삭스 호텔 로비 및 2층 전시 공간을 이용하여 조금씩 자신이 하고 싶었던 전시 관련 일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아, 줄리 이름이 그, 김, 김 윤석열 쳐. 네. 개명하기도 김명신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김명신 이름을 안 쓰고 줄리라고 썼대요. 줄리 작가, 줄리. 뭐 작가도 줄리 작가, 줄리라고. 네. 그,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게요. 2020년 10월 1일 날 업로드를 음, 했습니다. 네. 2 0 2 0년1 0월 일일 날 업로드할 당시에 저 주야로로부터 들었던 제보가 아 네. 육층인지 어, 5층인지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음. 제가 그때 그냥 5층으로저 제보를 아, 쓴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걸 5층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실제는 6층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 기사, 저 영상에 나고 나서 음. 1년 뒤에 조선일보에서 음. 열린광 t v 에서 음. 어, 보여줬던 저 영상의 5층에는 네. 그런 것이 없었다. 아, 예회러장도 없었고. 어, 조 회장의 집무실도 없었다라고 네. 기사를 잘못 낸 거죠. 음, 그러니까 네, 제가 오층라고 네. 얘기를 해서 네. 아마 그렇게 기사를 음, 낸것 같은데 잘 네, 됐다 네. 싶어 갖고 그들이 아,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조 회장의 집무실은 네. 6층에 있었던 겁니다. 음, 5층이 아니고 네, 그래서 네, 네. 저 영상에서 말했던 5층은 음, 잘못된 정보를 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덕태 선생님이 주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저것도 역시 2020년 9월경쯤에 저에게 음.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음. 네. 아까 말씀 마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이제 지하로에서 근무했던 분이라든가 음. 또몇 명의, 몇 명의 제보자가 있어요. 네. 그 지하로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소개해 주신 한 분이 또 있었고 음. 그다음에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근무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몇 명의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또어어정재기 근무하셨던 분도 계시고 음. 그렇게 해서 몇분 있었거든요. 고그 분들부터 크로스 체크가 됐었기 때문에 음. 방송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네. 최종적으로 네. 확인을 한 거는 정대선생님한테 확인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10월 1일 날 제가 방송을 음. 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2년이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 취재를 할 당시에는 네. 저렇게 네명의 제보자로부터 제, 제보를 받아서 취재원들을 음. 또그 취재를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음. 취재를 할 당시에는 열린공함TV에는 강진구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열린공함TV에는 박대이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네네. 그 당시 최영민은 카메라 기자, 카메라 감독이었을 뿐입니다. 네네. 취재는 오롯이 저 혼자 진행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줄리 관련된 모든 취재는 제가 오롯이 처음 시작을 했고, 네네. 그렇게 열린공함TV에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강진구 기자가 뭐 어디 나와가지고 뭐, 네네. 어, 줄리를 자기, 자기가 최초로 했고, <laughs> 자기를 뭐 두려워해서 누설을 아. 못 했다고 하고 아~ 저~ 기소를 못 했다고 그러고 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laughs> 자기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분들한테 아직은 더탐사 쪽에 그~ 많이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 추, 추종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렇게 좀좀 좀 이렇게 비굴 비굴한 모습으로 자기 인기를 갈구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면은 좀 불쌍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참으면 안 되겠다라고 네.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열린광 TV를 운영하면서 저는 뒤통수만 보이고 음, 네. 얼굴을 노출하지 않은 채 가급적이면 제가 취재했던 모든 취재 아이템들도 기자들한테 다 넘겨줬고 기자들이 돋보이기를 바랬어요. 네. 저는 그냥 어 메신저의 역할을 하지 않아야 됐다라는 게, 개인적인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냥 사회자로서의 역할만 시민들한테 보여주면은 이해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 열린광티비는 메신저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네네.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네. 강진구라든가 박대웅이라든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보도하는 기자들도 네네. 메신저의 역할보다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자로서의 역할만을 음.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네. 하지만 그건 저의 바램이었던 거고, 실제 그 사람들의 어깨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더니만, 음. 네. 나중에는 그 어깨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뽕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나 보나 아니면은 제 3자들이 봤을 때한두 달간? 뭐, 정 대표님께서는 지금 좀 개인적으로는 안 되셨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진짜 메신저는 정 대표님이 아니었나, 결과적으로는 그 진짜 보석이 밝혀지셨나? 예, 그런 느낌은 저희는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네. 뭐 제가 메신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아직도 음. 여전히 없지만은 네. 지금에도 진실을 시민들한테 알려줘야겠다. 네. 결국, 어,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메일도 보내주시고 음. 또 문자로도 보내주시고 가끔 댓글로도 얘기해주시는데 네. 줄리라든가 네. 열린공항TV에서 각종 특종을 했던 사람은 강진구 아니냐. 음, 네. 너는 아, 네. 사회만 봤던 사람인데, 네, 네. 네가 뭘 열린공함 TV를 키웠다고 하느냐. 네, 네. 막 이렇게 글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이게 그이 사태 터지고 나서 좀 저도 착각했었던 게그 강진구라는 기자가 이전부터 좀 유명했었나, 라고 유명했었다고 라 저도 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는 예전에 프레시안의 강양구 기자를 강진구 기자라고 착각을 아, 하고 있었더라고요. 예. 예. 아 예전에 그래서 문득 그걸 깨닫고 나서 아, 다시 따져 보니까 음. 아, 강진구 기자가 도대체 누구였지? 음. 예 그래서 다시 검색을 해 보니까 강진구 기자라는 흔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저부터만 뿐 아니라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줄리 관련된 취재를 해서 네. 어, 당시 2020년 10월 1일 날이 영상을 만들고 음. 그 다음 달인 11월 달쯤 돼서 강진구가 음. 합류를 한 겁니다. 네. 강진구에게 내가 이 줄리란 여성이 있었고 네. 이러한 의혹이 있다. 그동안 내가 3, 4개월 가까이 이 정도 투자를 했다 하면서 네. 쭉 브리핑을 했을 때 네.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레거시 미디어 출신이잖아요. 네. 말도 안 된다. 네. 이런 의혹만 가지고는 방송하거나 보도하면 안 된다라고 네. 얘기했던 사람이 강진구입니다. 그런데 네, 네. 지금은 그 누구보다 음, 앞장서서 줄리 얘기를 하죠. 네, 네, 네. 확신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본인이 그걸 본인이 다 발굴해서 취재했다라고 여기저기 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있습니다. 음. 그, 그 사람의 그 이면성을 보면서 네. 아 정말 내가 호랑이를 네. 키운 게 아니고 정말 악마를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음. 들 정도입니다. 네. 그렇게 악마라고 추칭하고 싶어요. 네, 네. 왜냐면 본인이 도대체 한게 뭐가 있는지 네. 그 사람은 줄리라는 그 어떤 키워드를 찾아냈는데 아무런 일조를 한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예전에 네. 본인 스스로가 그 줄리라는 말을 믿지 않았고 본인부터가 아예 그 처음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발을 담그는 걸 꺼렸다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예 네. 근데 그런데도 지금 자기가 마치 처음부터 했다는 거를 자기 말을 뒤집고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어떤 정신을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좀. 그래서 이제 2020년 그 11월 달에 합류하고 나서 그, 그, 그때 겨울,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그 넘어가는 그 시기에 네. 제가 그 당시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하고 줄리로 음. 활동했을 때 성형수술을 했던 그 흔적들, 당시 성형외과, 외과, 의사와의 관계, 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쭉또추재한 내용을 브리핑을 해줬고, 음, 네. 그 당시에 입수받았던 사진들도 보여줘서 이 여자가 이 여자다라고 하니까 믿질 음. 않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같은 여자라는 거냐. 아. <laughs>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맞다고 내가 그때, 아, 맞다고 네네. 계속 주장을 했는데도 네네. 안 믿는 거예요. 네네. 그 사진이 바로 음. 네, 보시는 사진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컴퓨터가 좀 적어대가지고.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거 디자인은 제가 했거든요. 네. 디자인은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 현재 뭐 구글링 하, 찾아보시면은. 아, 네, 어, 김명신의 김건희의 아, 얼굴 변천사 네네네. 해가지고 쭉 나오는 사진인데, 저 고교 시절에 김명신의 사진도 최초로 네네네. 보도를 한 사람이 저였고요. 네네. 네, 네. 줄리 시절, 주얼리 시절에그 사진도 확보해서 보고됐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네. 저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주니까 안 믿는 거죠. 있 음, 그러니까 네. 고교 시절의 저 얼굴하고, 네. 어저 대학 시절의 저 얼굴하고를 비교해 보시면 네. 같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가 없죠. 네. 같은 사람이 생각되세요? 고교 시절에 음. 72년생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고교 시절의 이 얼굴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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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대학 때요 얼굴하고 음. 같은 사람이라고 보이세요? 보이세요? 아. <laughs> 중요한 거는 이제 네네. 아내 기자님께서 그 줄리에 대한 인상착의를 증언을 음. 하실 때 네네. 넙대대한 얼굴, 네네. 사각형의 얼굴. 네네. 아마 세언니도 그 넙대대한 얼굴이라고 음. 했었던 것 네네. 같아요. 네네. 네. 보시면 사각턱이라고 요 사각턱. 네네. 턱이 약간 좀 사각형으로 생긴 음.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네네. 했는데요. 네네. 네. 그렇게 됐던 거죠. 어찌됐든 간에 어, 고등학교 시절의 김명시 씨의 이 얼굴, 예 명일여고를 나왔거든요 이 얼굴이 현재는 이렇게 예,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얼굴이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총세 번에 이제 그 성형수술을 한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학 시절에 일차 성형수술이 있다라고 해요 이때 일차 성형수술을 했고 이때 눈 눈주, 주위를 주로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차 성형수술을 이제 대학 시절 때한 네, 거고 3차는 또이때한걸로보입니다 음. 음. 그래서 이렇게 요 요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성형 수술 총세 번에 걸쳐서 성형 수술을 했다라는 음. 어, 의혹이 있었고 음. 저에게 제보를 해 왔던 제보자가 소개해 준 성형외과 의사 에 의하면은 자신은 한 병만 한 번만 했다. 음. 자신은 난데 음. 뭐, 가서 한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사실 이제 이이 네. 이 부분은 이제 만제 레거시 비디오 다른 이제 그, 보수신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네. 받아가면서, 네네. 마치 그, 외모비아? 예, 네, 외모비아 이런 식으로 네네. 이제 많이 몰고 가가지고, 네네. 이제 외모비아가 가름 오르냐, 옳지 않느냐, 를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격까지로 빠져나가면서 비난 쪽으로 많이 빠져서, 네네. 사람들에게 이제 본질을 흐리게 하는 부분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그 네, 제가 이제 열린 공감을 보면서도, 이 사실은 이 사진에 본, 이 사진을 쭉 나열한 본질은 사실은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네. 결국은 그거지 않습니까? 이 성형수술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네. 예, 이 목적을 해가면서 네. 이 당시 당시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네. 예, 어떤 목적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성형수술을 했는가? 이런 그러니까 거를 알기 위한 제대로 방송을 네. 보지 않고 네. 제대로 보도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단순히 그냥 사진만 나열되어 있는 것을 스크린샷을 찍어 가지고 보도를 하기 때문에 네. 외모 비하를 하는 거다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저는 당시에 보도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성형, 성형 수술을 해서 이렇게 얼굴이 변해 왔습니다를 말을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여성이 얼굴이 변하는 과정에서 이 시기가 있었다. 어떤 시기냐면 바로 네. 줄리로 활동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게 1994년, 네. 대학교 3학년 시절에 어, 부터 시작을 해서 네. 97년, 96년도에 대학을 졸업을 하거든요. 그래서때 당시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 이제 김병신 씨는 72년생입니다. 72년생이고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고요. 음. 그 남편, 그니까 최원순 씨의 남편의 이름, 그니까 김명신 씨의 아버님 이름은 김광석이라는 사람이고 최원순 씨와 이남 이녀 중에 둘째딸 차녀로 태어납니다. 둘째딸 차녀로 태어나고 아버지가 좀 일찍 여여요 1987년도에 작고를 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1991년도에 김명신은 강동구에 있는 음. 서울 강동구에는 명일 여고를 졸업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어,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당국대학교 철학캠퍼스에 서양학과 9일학번으로 입학을 했다는 음, 설이 있었다라고 음, 저는 취재를 했었었어요. 그때 그 취재를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최원수 씨의 남편인 김광석 씨가 일찍 죽고 내자, 죽고 나자, 내연남을 바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김광석 씨와 친구였던 사람이에요. 부동산업자였거든요. 저기 그 잠시 석촌호수 근방에서 부동산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 당시에 그최원수 씨가 아, 아픈 그 남편을 주로 거기다 맡겨놓고 자신은 땅포, 땅보러 다녔다고 음, 하더라고요. 네네. 어찌됐든 간에 김광세 씨가 돌아가시고 나셔서 음. 그 부동산 업조였던, 그 김, 그도 김 씨거든요. 네네. 김모 씨와 이제 내연 관계가 음. 발전되게 됐는데, 네네. 그 내연남이 본인의 차에 태워서 김명신을 매번 단국대 캠퍼스까지 주말마다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원룸까지 얻어다 줬고 음. 당시 입학식에도 갔다고 저한테 증언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내, 내연남의 말에 의하면은 명신이가 당국대 에 갔는데라고 음, 네. 계속 말씀을 음, 하셨거든요. 네.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음. 실제로는 경기대학교 예술대 회학과의 서양화 전공으로 92년도에 입학을 해요. 네. 아. 그러니까 9 원래 91학번이어야지 맞는 건데 네네. 92년도에 경기대를 입학했다는 음, 얘기는 음, 1년 음, 재수를 재수, 했다는 얘기죠. 음, 그러면 1년간 네. 아, 어머니 음. 아, 최원순이라든가 네. 내연남 김모씨를 속인 거죠. 속이고 당국대학교에 입학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로 음, 네. 아, 추정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가족들은 당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음, 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제로 알아보니까 경기대학교 예술대회학과에 92학번으로 들어가서 96년도에 졸업을 합니다. 근데 경기대학교 들어가서 네, 네. 94년도, 네. 대학교 3학년 때 친한 친구, 여성 친구 두세 명과 함께 네. 총네명 사총소라고 불렀대요 네, 네. 사총소라고 불렸던 그네 명이 함께 어울려서 자주 갔던 곳이 바로 라마다 드레상스 볼케이노 네. 나이트클럽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 열린 괌 TV에서 당시 취재를 했을 때, 이건 나중에 뭐 최영민이 따로 취재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 같이 학교를 다녔던 어, 학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업 중간 중간에 음. 자주 어, 지난 화장을 하고 친한 친구들과 함께 빠져 음. 나갔다. 네. 원래 그 미대 다니는 여학생들이 좀 옷이 네. 좀 털털하거든요. 음. 그리고 옷감이 옷에 음. 막 물감도 많이 묻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음. 어, 다른 과 여, 학생들에 비해서는 깔끔하지 못하거든요. 음, 음, 작업복이라고 하죠. 아, 그런 걸 많이 입고 다니는데 음. 이들 친구들과 이, 그 당시 김명신 씨는 굉장히 음. 화려한 옷에 짙은 화장을 하고 음. 어, 주로 다녔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93년, 그러니까 94년도 뭔가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라마다 레상스 호텔의 음. 볼키드 나이트 클럽을 출입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이제 음. 그 제보자들의 얘기를 들었고 음. 그러다가 97년도에 네. 1997년 5월에 네, 네. 5월에 나는 어, 줄리를 실제 목격을 했고 음. 그의 입을 통해서 줄리다 음. 주얼리가 줄리로 바뀌었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음. 그분이 바로 아내우 음. 회장님신겁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아무,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laughs> 일단 스토리는 쭉 네. 있으니까. 네. 네. 어찌됐던 그이안혜옥 회장님이 기억을 네. 하시는 게어 97년도 5월에 처음 줄리를 만나서 네. 99년에 어그 결혼을 한다라는 네. 그 그분 안혜옥 그 회장님이 진술하신 진술 조서에 보니까 네. 네. 99년도에 결혼을 해서 초대를 받았다. 네, 최근에 어, 보도된 네, 그 네, 그 그래서 노보텔에 가서 있겠는데, 네, 네. 네. 그, 저기 뭐 결혼식까지 가서 네, 네. 있었는데 네. 그 친구들이 네. 나와서 사진을 찍는데 여자 친구가 없다더라, 없다, 없다더라. 네. 없다더라 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네. 얘기는 그 이전에 정대태 선생님을 통해서 이미 들었거든요. 음. 아네. 네. 네. 그래서 어 그것도 역시 저희가 어, 확인을 했던 거였는데 당시에 결혼했던 사람이 아산병원 산부인과의 의사였던 네. 걸로 저희가 이제 취재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산병원 그 의사와 제가 취재를 통해서 만나려고 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네. 거의 만나기 일부 직전까지 갔었는데 네. 결국에는 그분은 어, 만남을 거절했고 네. 다시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김명신이란 사람에 대한 추억을 어, 되돌리고 싶지 않다, 네. 회상하고 싶지 않다라고. 네. 짝 잘라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고요 현재 그분은 여전히 의사로 활동하고 네. 계시는 걸로 예, 취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는 그 조, 저기 뭐야 그안내 회장님이나 정대태 선생님한테만 들은 게 아니고요 네. 누구한테 들었냐면 양재택 전 검사의 모친으로 부터도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양재택 전 검사의 모친도 예, 저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 양재택 전 검사의 모친 관련된 특종도 저희 열린검 TV가 했었죠. 네. 이 특종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어, 당시 양재택 전 검사의 모친이 양평 근처에서 전부 점을, 점을 보면서 네. 무속인을 활동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 뭐,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음, 네. 특히 기자들 세계에서도 다 소문이 자자 했었어요. 네. 그리고 몇몇의 기자들은 실제 방문을 하려고 갔는데 네. 갈 때마다 이제 허탕을 치고 온 거죠 음, 만나지 네. 못하고 되돌아오고 네, 네.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저는 가면 만날 거 같은 거예요 음, 딱 이때 가면은 네. 볼거 같은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제가 일단 수소문을 통해서 음. 어 이분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를 일단 음. 받, 알아냈습니다 정태터 선생님을 통해서 네, 일단 네. 알아내고 네. 또 이명수 기자를 통해서도 음. 또 한번 좀 알아내고 이렇게 네. 해서 거기 있다는 걸 알아냈는데 네. 어 제가 가기 전중과그 저전 전중과 이명수 기자가 한번 갔대요. 갔다가 못 만나고 온 거예요. 헛탕 치고 음, 온거예요 네. 그래서 아 나는 가면 만날 것 같은 거 왠지. 아. <laughs> 어 그래서 어 강진국 기자하고 그 당시 김두일 씨한테 네네. 한번 가보지 않겠냐라고 음. 했더니만뭐 몇몇 사람들 가 봤다니만 다뭐못 만나고 돌아왔다는데 굳이 갈 필요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시답지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네네네. 별로 렇게관심 없다는 듯이. 네네. 그래서 제가 꼬셨어요. 네네. 뭐라고 꼬셨냐면 밥을 사주겠다. 주말에 가자. 토요일 날 가자. 네네.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그래서 한 여름이었습니다. 그게 네네. 한 여름이었는데 2021년 아마 그 여름 8월 달인가 그때였을 그 여름 거예요. 한 여름에 두 사람을 대체 에 태우고 네네. 간 겁니다. 네네. 갔는데 처음에 알려줬던 그 주소지로 찾아갔는데 네네. 없는 거예요. 그냥 네네. 담벼락도 없는 개만 게 개집만 있고 거기에 음. 큰 개가 지키고 있는 그런 집이 음, 하나 나오길래 네네. 차에서 내리지도 못했어요 음. 개한테 물릴까봐 아, <laughs> 너무 큰 도사견이 있어가지고 아, 네.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봐요 그래갖고 음. 돌아가려고 네네. 생각을 했어요 네네. 대부분의 기자들은 거기 돌아갔을 거예요 네네. 근데 아 만날 것 같은 거예요 그 음. 내려오는 길에 좌측에 식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거기 식당 공터에다가 차를 세우고 식당에 들어가서 식당 주인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죠 네네. 혹시 이 근방에서 한8십 가까이 되신 분, 9순 가까이 되신 분이, 어, 전 보고 계신다고 한, 노파가 전 보신다고 하시는데, 네네. 그럼 보살님이 있는 데가 있느냐, 네네. 라고 물어봤더니만, 우리가 갔던 집의 정 반대편, 음. 반대편 저쪽 골목으로 올라가면은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면. 네네. 그래서 거긴가 보다 해갖고, 음. 다시 제가 강진구 기자랑 네네. 김두현 씨를 태우고, 네네. 글로 간 겁니다. 글로 가서, 끝까지 쭉 차를 끌고 올라가니까, 네네. 이렇게, 그, 입구처럼 생긴 철문이 하나 보였어요. 음. 근데 그 철문이 평상시엔 닫혀 있었나봐요. 음. 근데 그게 또 그날따라 열려있는 거예요. 아.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철문을 통과하고 나서 주차를 하고 네.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죠. 네. 초인종을 누르니까 어떤 할아버지께서 누구죠? 하고 물어봤고 음. 네. 저희 혹시 여기 점 보시는 노파가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지나가는 어, 서울에서 보는 사람들인데 점볼수 음. 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네. 뒤에서 양재택 모친이 누구라고요? 하고 이제 오신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점을 보러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네네. 그분들이 들어오시라고 들어오시라는 그 말을 듣고 저희가 음. 들어간 거죠. 네네. 들어가서 처음에 진짜 점을 보러 갈 생각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복지도 준비했어요. 음. 그래서 이런저런 전보 관련된 얘기를 꺼내고 싶었고 제가 정치 관련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음. 저희 회사가 잘될것 같습니까? 라고 음. 물어보기 시작을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대선 후보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음. 대선 후보 얘기가 나오면서 윤석열 얘기를 꺼내니까 네. 윤석열 내가 잘 알아! 음. 그러면서 매개날게나고온 음. 음. 네, 거예요. 네. 그럼 혹시, 혹시 김명신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음. 명신인데 나도 잘 알아! 음, <laughs> 응. 우리 아들하고 저거 했어! 막 이러면서 음, 얘기를 시작하신 거란 네. 말이에요. 네. 자,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서 네. 제가 김강진 어, 군은 그 그리고 양재택 모친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네. 모친 바로 맞은편에 김들이가 앉아 있었고, 음. 철포덕 저는 집안을 좀 이렇게 둘러봐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일어나서 집안을 좀 둘러봤어요. 쭉 둘러보다가 저쪽 끝쪽으로 벽 쪽으로 해서 그 테레비가 있고 테레비 옆으로 해갖고 사진들을 쭉 이렇게 전시를 해 놓으셨어요. 음. 액자 형태로 해서. 음, 네. 그걸 유승님이 쳐다봤는데 거기에서 충격적인 사진들을 발견했죠. 봐도 어? 네. 양재택 전 검사와 네. 관련된 여러 사진들이 있었는데 집안 행사, 음. 집안에 뭐 모친의 팔순장치라든가 음. 뭐 여러 가지 행사들 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결혼식이라든가 네. 이런 행사들에 대한 연회장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다 밑에 글씨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음.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음. 연회장 이런 식으로. 아. 네. 전부 다 거기서 한 거예요. 아, 네. 집안 행사를 전부 다 거기서 한 겁니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내에서.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네네. 아니, 뭐 행사를 전부 다 레사스 호텔에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음. 그때 우리 아들이 그조 회장하고 잘 알아서 음. 거기서 싸게 했어. 아, <laughs> 네. <laughs> 그러니까, 들었고,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인을 합니까? 음. 나중엔 자기 어머니가 음. 네. 저기 뭐야, 치매 걸렸다고 얘기하고, 네. 참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하여튼 이 일로 인해서 저는 결국 뭐여러분들잘 아시다시피, 예. 법원에 서야 할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네. 출국금지까지 당했고요 네. 어, 다음 주에요 벌써 13일이네요 아. 네. 다음 주 13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네. 이 일로 인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정천수는 피고인이 됐습니다 저정피는 피고인이 돼서 다음 주 목요일 날 네. 해당 공판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기일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 사건 관련돼서 고발이 됐고요. 현재 빨간 박스로 쳐 있는 부분들이 제가 공직선거법을위반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도들을 허위사실로 했다. 그러니까 라마다 레상스 호텔도 허위고 거기 유충에 조남회 회장 시대, 집무실, 뭐, 혹은 VIP, 연회장, 거기서 줄리 목격, 다허이고 날조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네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언제 최종 후보가 됐죠? 작년. 작년? 2021년 네, 네. 11월 12월경이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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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말쯤에 네. 됐으니까. 그런데 네. 저정 PD가, 음, 네.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 이전에 본인이 검찰총장을 그만두면서 윤봉길 기념관에서 자기가 대권 후보로 가겠다 나오겠다라고 이제 그 어, 음, 천명을 했잖습니까? 그때 윤봉길 기념관을 대관을 잡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뭐 누군지 모르시죠? 그 김건희 씨가 고려대학교 대학원 그니까 저기 뭐, 최고 경영자 과정을 다녔던 동기가. 음. 이벤트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 사람 이름으로 잡은 게 거기거든요. 네네. 동기가, 어... 그 동기가 네네. 윤석열, 저, 윤봉길 기념관을 대관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어, 그 동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 어디 있는... 여러분들 그 동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윤봉길 기념관에서 윤석열 당시 어...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어... 사퇴하면서 대통령 출마를 하겠다. 라고 천명했던 윤봉길 기념관을 대관한 사람은 김명신, 김건희 씨의 고려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의 동기였던 여성입니다. 그 사람이 현재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대통령실에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있어요. 확실합 김명신, 음요. 김건희 씨의 주변 사람들은 네. 네. 다 대통령실에 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최근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가족부 폐지는 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한줄 공약으로 네. 꽤 유명해졌던 사건 중에 하나였죠 네. 어, 페이스북 그리고 또 트위터에다가 딱한 음. 줄만 넣어서 네.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네. 하면서 한줄 공약들을 쭉쭉쭉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줄 공약으로 많은 네. 어 젊은층들 특히 2030 세대들이 정말... 심플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네네. 하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어, 지지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음... 네네. 그한줄 공약을 음... 담당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이준석이 한거 아니었습니까? 아, 뭐 아닙니다. 네. 그한줄 공약을 담당했던 사람은 음... 바로 강기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음... 그 사람은 누구냐면 네. 권성동 음... 강릉시 강릉 강릉의 그 지역구가 있던 곳에 네. 예, 비서관으로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강기훈 씨가 누구냐면 새벽당이라는 극우당을 극우당을 만들어서 운영했던 사람이고 극우 유튜버였어요. 극우 아. 유튜브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정화대 그 사람도 네. 대통령실에 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음. 그권성동 의원 실에 함께 또 근무 비퓨서로 근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아버지가 강릉 동해시의 선거 위원회 위원장이었거든요. 네. 그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도 대통령 시대에 뭐, 있습니다. 네. 모두 다 대통령 시대에 있어요. 확실하네요. 네. 김명신과 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네. 다 대통령 시대가 있습니다. 아. 그 어떻게 네. 대한민국 대통령 시대에 네. 대통령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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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음. 대한민국의 공 어떤 공무원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공무원들을 네. 그렇게 그~ 영부인이죠 영주 네. 좀 영부인이라는 말안 쓰나요 영부인이라고 써야 되나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네. 폐지된 적이 없으니까 영부인께 예 네. 네. 그리고 연결되어 네. 있는 사람들을 다 대통령실로 네. 이렇게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무튼 저정 PD는 이런 일로 인해서 네, 고발이 됐고 이 고발자가 이제 보시는 바치 김건희 윤석열네 <laughs> 무섭습니다.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현직 대통령 내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한 사람이 저정 PD입니다. 그리고 결국 저정 PD만 혼자만 기소가 됐습니다. 네. 강진구도 아니고 최영민도 아니고 네. 박대영도 아니고 네. 김들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네 명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언론 탄압을 당한다고 합니까? 무슨 <laughs> 언론 탄압을 당하고 그들이 무슨 뭐 자신들이 무서워서 네네네. 자신들이 무서워서 줄리가 음. 김명신이가 자신들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 네. 그럼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를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지금 아직 기소도 안 되셨는데. 기소된 것처럼 얘기하는 건좀 너무 오버인 것 같아요. 에이. 제가 좀 에이. 황당한 거는 공소장을 보니까요. 공소장에는 어 제가 남을 음.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송현철님 <laughs> 제가 어딜 남 비, 제가 현재 네. 남 비방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음. 지금 송현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남을 비방하는 게 아니고요. 강진구 최영민, 박대영은 기소 기소조차 안 됐습니다. 기소가 안된걸 사실관계를 제가 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본인들의 입으로, 네. 본인들의 입으로 김명신, 김건희가 자신들이 무서워서 줄리가 자신들을 기소하지 않았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예. 제가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걸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현채님. 예. 이건 비방이 아니라 좀 부끄러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자라고. 실제로 한번 예. 공수장을 보십시오. 현재 제가 공수장을 이제 올렸는데요. 이 공수장에 보면 피고인이 정천수만 되어 있습니다. 예, 송현채님. 송현채님, 공수장 좀 봐주세요. 증거를 봐주세요. 네. 증거를 보시면, 피고인이 제 이름만 올라와 있지, 저 피고인의 강진구도, 최영민도, 박대용도, 김들도 없습니다. 송현채님. 제가 어떻게 이게, 어, 남을 비방한다고 보십니까? 한번 좀 글을 좀 써주세요. 제가 비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가 비방인 건지 한번 제대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예, 비방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영자변님, 법인이 당신 개인회사가 아니잖아. 그런데 15억 강탈했다 이야기는 뭐야? 15억을, 15억을 강탈을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자변님, 15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이고, 강탈이라는 얘기는 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재변님? 이상하신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관계를 좀 제대로 파악하고 이야기를 네. 하시고요. 더 탐사 쪽에서 들은 이야기는 한95% 이상은 좀 거짓말이니까 사실관계 확인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15억이라는 네. 돈은 어디서 튀어나온지 모르겠는데요. 강탈이란 말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어, 더 탐사 측에서 저를 어제 국민은행 계좌를 가압류까지 시켜놓고 있, 있고요, 20억 현금 유보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에요. 더탐사가 현재 회사를 꽤 구차고 앉아서 20억 현금 유보금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수억 원을 들여서 1층에 어,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억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끔 법원에 1억짜리 잔고 증명서만 제출하고 있는 곳이 더탐사입니다. 근데 무슨 변영채님, 변영자님인가요? 네, 변영자님. 네. 어디서 15억이, 뭐, 시, 제가 무슨 15억을 어디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좀그 사실관계를 네. 정확하게 알고 그 채팅창에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비방을 하시려면, 네, 비방을 하시려면 정말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가지시고 비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제가 화면에 띄워 놓은 것처럼 공수장에는 저의 이름만 들어가 있습니다. 강진구도 없고, 박대용도 없고, 최영민도 없고, 김들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팩트. 팩트를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왜, 어, 비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공수장 내용에 보면은 강진구 최영민이 정천수와 공범으로 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근데 공범으로 되어 있는데 음. 기소가 안 됐다는 거는 어느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재 계속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음. 그 선거법이 공소시효가 있어서 네네. 공소시효 이전에 어 대표인 저를 먼저 기소를 하고 네네. 차후에 또 다른 수사를 통해서 기자들을 고소, 기소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음. 만약에 어 재판이 열리게 되기 전에 강진구나 최영민 등이 어떤 형태로든 후속 기소가 된다고 판단하면 네. 그러면 또재 탓을 할것 같아요. 음, 또재 탓을 해서 재 예. 탓을 해서 정천수가 네. 예. 뭔가 불리한 증언을 해가지고 네네. 자기들이 기소가 됐다라는 네네. 식으로 또 언론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항상 앞과 뒤가 이게 앞에 했던 얘기 전혀 상관없이 또 뒤에서 다른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지금 자기들은 기소 안 됐다는 게그 김건희가 자기들을 무서워해서 그 기소를 안 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 네. 이제 기소가 되면 네. 어정 대표가 정, 정 PD가 뭐이그 모함해서 자기들을 기소에 대항했다 또 그렇게 끌고 나가고 매번 이렇게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네. 좀왜왜 왜 그러고 있는 건지 정말 매번 이러고왜 그러는 건지 정말 네. 좀 이상합니다. 네, 일단 당장 이상합니다. 어, 다음 주 아마 금요일날 빠르면 네, 네. 다음 주 금요일날쯤 되게 되면은 음. 어, 열린국감 TV의 경영권 강탈 사건 관련돼서는 음. 첫 번째 가처분 소송에 대한 음. 어 최종 판단이 법원으로부터 나옵니다. 네. 그 법원 판단이 정천수 PD가 맞다라고 인용을 해줄지, 네. 아니면 더 탐사 책임 맞다라고 기각을 할지 네. 대한 대한 부분은 하나님도 모르는 거죠. 네. 오로지 네. 판사밖에 모르는 네. 겁니다. 네. 하지만 저는 어 굉장히 상식적이고 네. 그리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맞는 네. 그러한 판결이 나올 거라고 믿어요. 네. 만약에 이 판결 자체가 잘못된다고 판단하면은.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네. 법치주의, 네, 네. 맨날 그 윤석열이 주장하는 네, 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네. 그 다음에 법과 상식 네, 이 네. 모든 게다 뒤집어, 뒤집어지는 거가 음, 되거든요. 네, 네. 자본주의 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대주주가 바뀌어버리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 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거라고 믿기는 합니다.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같이 가처분 신청, 이제 저희가 이제 의결, 의결권 가처분 신청 먼저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네. 네. 그 쟁점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한 쟁점에 대한 거는 분명합니다. 네. 분명한데 그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각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의 식으로 이제 저희는 저희에게 유리한 식으로 음. 또 상대편은 상대편이 유리한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결과적으로 이제 자꾸랑 법, 의 문구랑을 정확히 따져보면, 음. 결국은 해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음. 하나밖에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그 결과대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항상 판결은 마지막 판결 나올 때까지 이렇게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네. 말, 말을 지금 아끼고 있는 것이지, 네. 결과적으로 판결은 문구대로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네. 네. 자, 아무튼. 음. 어, 채팅창에 몇 분, 몇몇 음. 분들께서 이제 뭐 이런저런 글들을 써올 수게 계시는데요. 음, 네. 저희 현재 열린공감TV의 채팅창은 그 누구라도 저희 열린공감TV 구독자가 아니더라도 음, 네. 채팅을 쓸수 있게끔 다 풀어놨습니다. 네. 어, 흔히 한 말로 구리다면은 네. 뭔가 구린 구석이 없다라면 그런 일은 못하겠죠. 네. 제가 알기로는 더 탐사의 그 네. 영상은 생방송은 구독자가 아니면 채팅을 못하게 막아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직도 여전히 구독자 아니면 채팅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럴 필요가 뭐 있나요? 그럴 필요가 있어서 한것 같습니다. 네. <laughs> 참 그리고 계속해서 손혜원 뭐 의원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손혜원 의원이 아니고요. 손혜원 전 의원입니다. 손혜원 전 의원에 관련된 것은 어, 열린구감 TV 정천수 PD가 수차례 거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그분은 법정에 쓰게될 겁니다. 법정에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여러 그 범법 행위를 음, 자행하셨고요. 네네. 그 자행한 범법 행위에 대한 대가는 음, 반드시 그분은 지셔야 될 겁니다. 네네. 그분이 뭐 아무리 뭐뭐 뭐 누군가하고 뭐 정치인 누구하고 친하다 한들 네네.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음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범, 범죄 일란표를 제가 쭉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는데, 정천수 PD가 범죄를 저질렀다. 선거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그, 허위로 창작한 영상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키는 목적이 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당시 2020년 네, 10월 9월달, 10월달, 처음 줄리라고 제가 말을 했던 그 시기, 네. 2020년 9월, 10월에는 윤석열 씨는 네. 대통령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 당시 이는 네.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네. 대통령 후보로 낙선시킬 목적을 가지고 네. 제가 허위 사실을 보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네. 일단은 성립이 안 돼요. 네. 앞으로 올 미래에 네.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당선될 것을 미리 예견해서 음. 제가 네네. 2년 전에, 네네. 2년 전에, 어, 그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건데요. 네네. 그게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음. 그러면서 어쨌든 검찰은 제가 범죄를 저질렀답니다. 음. 그러면서 이렇게 범죄 일란 표락을 만들어서 네네. 쭉 정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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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천수 이렇게 쭉 적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에 보시면은 뭐몇 가지 항목은 강진구도 들어와 있긴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1번부터 29번 항목 중에서 강진구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은 세건 정도. 그리고 맨 끝에 최영민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총 39개 항목 중에서 강진구 최영민이가 공통으로 들어간 것은 7개만 네. 들어가 있고 32개가 다 정천수가 범죄를 저질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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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킨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음.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예. 검찰총장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가 정촌수란 사람이 음. 네. 언론사의 대표이기도 하고 취재를 통해서 어, 합당한 의혹을 보도한 것인데. 음. 검찰은 왜 이걸 범죄라고 보고 있느냐 네.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냐 음. 그 증거를 좀 보여달라라고 네.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에 음, 그거는 당연히 피의자로서 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네. 그런데 검찰이 그거를 청구를 한 것을 막았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열람 등사를 음. 검찰이 거부했습니다. 오늘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검찰이 저 정촌수 PD가 변호사를 통해서 열람 등사를 요청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수사 서류든 등기를 거부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헌재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됐던 게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에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 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해당 서류의 등사를 거부한 것은 피고인의 시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017년대에 나왔는데 2021년도 대한민국에 정천수 피드를 고소고발을 한 윤석열 김건희 씨를 비호하고 있는 검찰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열람 등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른 어 다른 유튜브 방송의 모뭐 패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뭐 비슷한 식으로 다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 그다음에 그, 걔네들 이제 허위관계, 네. 예, 허위 주장들에 대해서 그 명확하게 그 짚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리고 짚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네, 어 네. 저희 변호사들도 그러시고 또 김유재 씨도 네, 그러시고 네. 주변에 있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네. 이 김건희 씨나 윤석열 관련된, 네. 어, 재판 관련된 얘기는 네. 자제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왜냐면 네. 재판부가 싫어한다. 네. 재판부가 이런 거 관련돼서 자꾸 공론화해서 네. 네. 이렇게 저렇게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네. 싫어하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네.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어, 고견이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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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 아니다. 네. 제가 뭐 최악의 경우에 구속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정의는 반드시 밝혀야 하고 진실은 반드시 시민들한테 알려야 한다. 네. 열린공함TV를 만들었던 이유가 오로지 진실 그 하나만을 위해서였는데 네. 내 아니 때문에 나 하나 잘 살자고 나 하나 어, 기소된 거 어떻게 어떻게 무혐의 받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묻고 가기에는 제 스스로의 양심이 허락하지 가 않아서 아니다. 제대로 좀 알려야겠다 싶어서 네. 오늘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한테 라마다 르네상스의 호텔 관련된 사진을 대방출했고 네. 실제 층별로 어떤 어떤 층에 무엇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오늘 다 공개를 했습니다 만약 조선일보에서 이 방송을 본다면 그 6층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아까 쭉 층별로 설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 6층에 대해서 그리고 각 층별로 내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크로스 체크를 해서 조선일보에서 음. 방송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아무튼 시민 여러분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어 내일은 제가 아마 집에서 방송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은 제가 그 김유재 씨랑 또 권혁 기자와 함께 모처에서 어, 취재를 한 이후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더탐사의 기자들을 비방하거나 비난한 적은 없습니다. 한번 저희 열린검 TV 그 동안에 제가 방송했던 모든 내용을 쭉 보시면 제가 강진구 기자나 박대용 기자나 최영민 씨 그리고 김두일 씨에 관련된 어떤 과거를 그들이 저에게 행했던 거 그대로 그들의 과거를 캐서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맡아도 마녀사냥을 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어, 그들에 대한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한 번도 방송을 통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 네. 김유재 씨나 심지어 권혁 기자한테도 그들 네. 과거에 대해서 얘기한 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오로지 증거만 가지고 예, 증거만 가지고 시민들에게 진실만을 알려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네. 처음 2022년 6월 7일날 저들부터 제가 해임을 당하고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었을 때 긴급생방송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무려 53만 명이 신청하게 만들고 정천수라는 사람을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이사들과 어떻게 살았는지 대결,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라 생각을 해서 부랴부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비행기 표를 어렵게 얻어서 6월 10일 비행기를 타서 6월 11일 18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 꼼짝 말고 갇혀 있었을 때 저들은 또다시 방송을 두 편이나 해서 뭐 교민의 실망을 희망으로 아, 네. 뭐 이런 방송을 해서 또다시 정천수를 공격을 했고 정천수를 마녀 사냥했고 저를 횡령범, 배임범 그걸 넘어서 미성년자 성추행범, 최근에는 뭐 사이버 포즈까지 네. 그것도 모자라서 뭐 소장수 별별 진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조선일보보다 동아일보보다 중앙일보보다 조중동보다 더한 그러한 짓들을 자행했던 것들이 더탐사의 기자들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들에 대해서 단한 번도 그들 과거에 대해서 폭로하거나 추잡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저들을 비방 비난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어쨌든 다음 주 예, 금요일 정도가 되면 1차 가처분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당연히 응당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도 시민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하고 예, 저를 또다시 손가락질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시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시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맹목적으로 음. 누군가를 믿고 싶어 하는 추종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시민이라면 적어도 깨어나 있는,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시민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어, 저는 원래 이제 예전부터 그 진보 지 지자였었고 예 썼는데 이제 원래 지, 진보가 진보는 진실에서 힘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이 한 이제 40대 거의 이제 40 먹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이이 이 바닥이 이 세계가 반드시 진실만을 이야기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왜 그리고 왜 진보가 왜 힘을 잃어가는가가 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구나. 이 안에서 진실을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러기 때문에 더, 더 여기를 더 이제 정 PD님을 더 돕고, 그래서 더한번더 찾아보려고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더 진실과 함께 더 차, 찾고, 이 길이 정말로 진보를 위하, 위하는 길이라면, 진보도가 정말로 힘을 얻고, 그 정말 원하는 세상이 되려면, 저희가 함께 진실을 찾아가는 길로, 저희를 한번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누가 진짜 언론 탄압을 당하고 있고, 누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고, 누가 법정에 서야 되고, 누가 탄압을 받는지 시민들이 좀 제대로 진실을 마주해 주셨으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